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. 첫 소식입니다. 상반기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중간 배당에 관심이 쏠립니다.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5일까지 올해 중간 배당을 공시한 상장사는 모두 58곳에 이릅니다. 아직 공시하지 않은 삼성전자를 포함하면 중간 배당 기업 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.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2019년 상장사의 중간 배당금은 3조 7,128억 원이었고 지난해에는 21.3% 줄어든 2조 9,208억 원이었습니다. 올해는 기업 수가 크게 늘면서 중간 배당금은 4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. 중간 배당 기준일은 오는 30일이며 이틀 전인 오늘까지 해당 주식을 사야 중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